박홍매 중국어 제50강입니다. 오늘은 할 시간이 없어요 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할 시간이 없다는 没时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문장의 뒤에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일이나 행동을 적으면 됩니다. 자, 예문 함께 볼까요? 난 그 영화를 보러 갈 시간이 없다. 我没时间 去看那部电影。我没时间去看那部电影。 난 지금 너랑 잡담할 시간이 없다. 我现在没时间跟你聊天。我现在没时间跟你聊天。 나 너의 핑계를 들을 시간이 없다. 我没时间听你的借口。我没时间听你的借口。 난 지금 너의 문제를 토론할 시간이 없다. 我现在没时间讨论你的问题。我现在没时间讨论你的问题。 오늘의 단어, 聊天, 잡담, 한담, 채팅하다. 借口, 구실, 핑계, 討論, 토론하다. 자, 예문 다시 한번 볼까요? 함께 따라 읽어주세요. 我没时间去看那部电影。我没时间去看那部电影。 我现在没时间跟你聊天。我现在没时间跟你聊天。我没时间听你的借口。我没时间听你的借口。我现在没时间讨论你的问题。我现在没时间讨论你的问题。 오늘의 숙제입니다. 그는 나처럼 이렇게 너를 돌볼 시간이 없어 라는 한국어 문장을 주어진 중국어 단어로 번역해 보세요. 단어는 这样 이렇게 像처럼 他그 照顾 돌보다 你너 没时间 시간이 없다 我 나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박홍매였습니다.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再见.